나는 정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기자생활 끝나고 청와대 가는 것을 국회의원을 넘보는 거 아니냐. 분명히 말하는 건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게 쓴소리를 던집니다. 정치 인문기 쪽으로 가볼까요? 두 분 다 사실은 정치 초보예요. 그렇죠? 네.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시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면 초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꼽아온 워딩은요, 나는 정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이건 지금 정치를 하시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때 김내 후보가 기자생활 끝나고 청와대 가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뭐 한 자리 얻어보려 가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을 넘보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는 정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적인 공부를 하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워딩이면서 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김은혜 후보가 무릎팍도사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이 예능에 나와서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오기 전부터 좀 비판도 받았고, 근데 이제 우려와 달리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주로 기자 생활 때 얘기를 하면서 좀 인간 김은혜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좀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 좀 발판의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조금 논란이 된 건데요, 2008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공개를 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당시에 재산이 97억 원으로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재산 1위를 했다고 차지했고, 합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도 고액의 재산이 공개가 돼서, 근데 이제 그게 남편 재산이다, 상대 측에서는 사실 공격하기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부럽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 정치 인문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 최근에 김동연 후보가 동적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철학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당신의 철학을 얘기해라 라는 공격들을 좀 받는데요. 2018년 네, 이제 1년 6개월에 임기를 마치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제 떠나면서 2인사로 밝힌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당시 장하석 정책실장과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좀 빚었던 것들이 계속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러던 끝에 김동연 부총리가 떠나면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이제 이런 설들을 제기를 했는데, 2인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분명히 말하는 건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이라고 하면서 제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 하면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게 이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집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나아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른 거에 보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전 2030 작업을 했다. 한국 최초로 국가 장기 전략으로 25년간 나아가 방향과 재정 계획을 세웠는데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갇혀서 정쟁에 밀려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철진한 이념 논쟁, 진영 싸움을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좀 인상이 깊어서,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때 뭔가 이렇게 정치에 사로잡혀서 경제를 논한 게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었는데 여기 이제 정치권의 이념이 들어오면은 이게 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치 이념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출마 때 새로운 물결이라는 걸 새로 창당하고 나는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계기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답답한 마음이 그게 새로운 물결 창당까지도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얼굴 면전에 대고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좀 결심을 하게 된 어떤